예, 뭐 통화 정책을 결정하는데 아무래도 이제 제일 중요한 변수가 두 가지일 것 같아요. 인플레이션이 어떻게 될 건지, 그다음에 향후에 경제 성장이 어떻게 될 건지, 이제 이거 굉장히 중요한 요인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먼저 인플레이션 쪽을 보게 되면 뭐 최근에 추세는 여러 가지 지표상 이렇게 둔화는 되고 있는데, 최근 또 살짝 올라오는 그런 느낌도 있고요. 그리고 뭐 지난주부터는 또 유가도 굉장히 많이 오르고 있어서 약간 경계감이 좀 생긴 것 같아요. 근데 유가 같은 경우에는 아직까지는 그래도 공급 사이드에 의해서 이제 좀 유가가 올라가기 때문에 아주 뭐 추세적으로 또 다시 올라가지는 않을 거라고 이제 보고는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이 있고, 그다음에 성장 측면에서 보더라도 뭐 여러 가지 고용이라든가 소비라든가 뭐 이런 지표를 보게 되면 예상보다는 꽤 견조하다 이렇게 이제 보여지고 있는데, 사실 아직은 이제 금리를 지금 올린 지가 아주 최근에 굉장히 빠르게 급격히 올려서 이제 한 1년 정도 좀 지나가고 있는데, 현재 정책금리가 5.5% 수준이고, 그래서 이것이 이제 후행적으로 어떤 실물 경제에 영향을 미칠지 뭐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좀 조심스러운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근본적으로 이렇게 보게 되면 결국은 이런 인플레라든가 성장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있어서 아직은 명확하게 이게 어떤 방향으로 갈수 있는지에 대해서는 뭐 지난번에 이제 잭슨홀에서 그 파월 의장이 이야기한 것처럼 뭐 데이터라든가 이런 걸 이제 보면서 결정을 할 텐데, 일단 11월 FOMC에서 한번 정도는 더 올릴 것으로 이렇게 기대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그게 이제 컨센서스이기도 하지만 실질적으로도 뭐 예전에 어떤 실패라든가 이런 거를 되풀이하지 않기 위해서 저런 인플레에 대한 심리를 좀 어느 정도 억제한다는 측면에서도 한번 정도 더 올리지 않을까 이렇게 이제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한번 올리고 난 다음에는 뭐 금방 피봇을 해가지고 뭐 금리를 내리기보다는 조금 당분간 유지를 하지 않겠는가. 그리고 트리거는 과거의 뭐 데이터라든가 뭐 이런 것 중에서 특히 실업률을 데이터가 굉장히 중요하다고 보여지는데, 실업률이 뭐한4% 초반, 뭐한4.23% 정도 수준이 되면은 이제 그때는 약간 후행적으로 남아 이제 금리를 내려서 경기를 이제 부양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요. 금리 인하 폭은 뭐 내년 말까지 봤을 때뭐 점도표에도 이제 그런 것들이 나타나고는 있습니다만, 한 대략 한1% 정도 수준을 더 1% 포인트 정도를 내리지 않을까 이렇게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뭐 대외적으로 이제 금리 차가 많이 나게 되면 사실 자본 유출에 대한 우려가 있고 그렇긴 한데, 뭐 지금 예전에 아마 외환 위기나 뭐 이때로 돌아가서 보면 외환 보유고도 낮고 뭐 여러 가지 뭐 부채도 되게 많고 뭐 이런 상황하고 비교를 하면 지금은 뭐 훨씬 낫다라고 이제 보고 있고요. 뭐 외환 보유고라든가 그다음에 무슨 경상수지 같은 것도 이제 적자였지만 지금 최근에 돌아서는 부분도 있고, 무역수지도 뭐 그게 뭐 불황형 흑자라고 하지만 어쨌든 뭐 플로우 측면에서는 파지티브한 그런 부분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뭐 금방 그 따라 올린다고 그래 안 올린다고 그래서 금리차 때문에 무슨 이슈가 생길 것 같지는 않습니다. 오히려 국내 상황을 보면은 경기가 지금 내수가 이렇게 별로 안 좋고, 그래서 언제 내려야 될까 이제 그런 거에 대한 고민이 더 많지 않은가 하는 생각도 들고, 또 최근에 이제 우리 경제 성장에서 참 중요한 축을 담당하고 있는 수출인데, 수출이 이전하고는 좀 굉장히 양상이 지금 달라지고 있다. 그것이 이제 지정학적인 요인이라든가 뭐 이런 부분을 보게 되면, 지금 미국의 수출 비중이 많이 늘어나서 중국보다도 이미 이제 더좀 비중으로 볼때더 늘어나기 시작하고 있어서 그런 어떤 새로운 패러다임 쪽으로 지금 흘러가고 있지 않나. 이제 그동안에는, 새롭게 이제 어떤 새로운 체제로 완전화가 될 때까지는 국내 수출에는 좀 약간 부정적이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좀 내수나 수출이나 이런 부분이 좀안 좋은 상황이라서 오히려 경기 진작을 해서 금리 인하를 해야 되는데 그 타이밍을 좀 보고 있지 않나는 생각이고요. 설사 이제 11월 달에 미국이 뭐 25BP를 올린다고 해도 금리를 올려서 내수가 더 굉장히 좀 타격을 받을 수 있는 그런 부분 때문에 아마 당분간 유지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요.
다만 이제 뭐 패드가 아무래도 이제 굉장히 중요한 통화 정책에서 이제 우리나라도 중요한 영향을 이제 미치고 있는데 긴축 모드가 이제 끝난다. 거의 이제 끝나는 것이 이제 확정될 경우에는 오히려 미국보다 좀 빠르게 내년 초에는 금리를 인하할 수도 있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예, 뭐 여태까지는 어떻게 보면은 뭐 아주 최근에도 그렇고 채권 금리 어떤 동향은 약간 인플레이션에 대해서 좀더 민감한 반응을 보이고 있지 않나 아직까지는. 그렇지만 이제 결국에는 이런 금리로 인해서 기업의 펀더멘털이든 경제의 펀더멘털에 어떤 영향이 미칠 수 있을 것인가 이런 쪽으로 이제 좀 약간 시각이 채권 시장에서도 좀 많이 반영돼 가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지금 정책 금리 기대 이제 좀 이제 피크를 치고 그다음부터 이제 하락할 거다라는 그런 것들이 시장 금리에도 좀 반영이 되지 않을까. 뭐 당분간은 이제 약간 인플레이션이라든가 뭐 이런 거에서 뭐 유가도 올라가서 조금 뭐 단기적으로는 좀뭐 변동성이 있을 수 있지만 궁극적으로는 좀 하락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채권 시장의 전반적인 금리는 하락하되 금리 수준은 이미 좀 올라와 있기 때문에 크레딧 시장에서는 조금 크레딧 리스크에 대한 우려는 여전히 좀 남아 있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뭐 이거를 전략으로 짠다고 하면은 포트폴리오를 채권 쪽에서는 단기 듀레이션 쪽에서는 약간 이일드가 좀 있는 뭐 회사채에 투자하는 것도 괜찮겠고 그렇지만 이제 중장기적으로는 뭔가 좀 우량 회사채에 좀 국채 같은 약간 좀 안정적인 걸로 구성을 하면 좋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시야를 좀더 넓혀서 우리가 뭐 국내뿐만 아니라 해외에 약간 분산 투자 차원에서는 글로벌 하이힐드 쪽에도 좀 관심을 갖고 투자해보는 것도 괜찮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예, 30년 그러면은 이제 금리에 따른 민감도가 굉장히 크기 때문에 뭐 너무 이제 레버리지를 몇배씩 해가지고 하는 거는 채권이 아니고 주식 이상의 위험을 가져가는 거기 때문에 그런 거는 좀 자제하는 게 좋을 것 같고 길게 투자를 하는 게 이제 일드 쪽에서 좀 뭔가 뭐 높은 것도 있지만 궁극적으로는 금리가 내려갈 거를 이제 기대하는 거라서 그 구간을 좀 견뎌낼 수 있는 경우에는 우량의 중장기 채권에도 뭐 나름 투자할 수 있는 그런 메리트가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자산 배분의 사실 제일 중요한 부분이 이제 주식의 비중, 위험 자산의 비중인데 이거를 정하기 위해서는 미리 좀 생각해 둘게 있어요. 내가 투자 기간이 얼마인지, 그다음에 투자 성향은 어떤지 뭐 이런 거를 이제 정해야 되는데 그래야만 이제 거기서부터 출발을 할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내가 보수적인 투자자인지, 아니면 중립적인 투자자인지, 아니면 그 매우 공격적인지, 그다음에 투자 기간도 단기냐, 아니면 중장기냐 뭐 이거에 따라서 아마 나름대로 이제 자산 배분 전략이 이제 나눠질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앞서 말씀드린 대로 좀 길게 보면 높은 금리에서 조금 경기는 서서히 좀 둔화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둔화되는 과정에서는 중요한 것이 비즈니스가 그래도 꾸준히 잘 되고 캐시플로우가 좀 꾸준히 나오는 이런 기업들이 선호가 되는데 그런 기업들을 잘 찾아내야 되는 이제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단기적으로 이제 트레이딩이 좀 뛰어나게 잘 하시는 분들 같으면은 그 트레이딩 전략에 맞게끔 뭐 테마에 따라서 하는 것도 뭐 방법이긴 하겠습니다만 일반적인 투자자인 경우에는 조금 보수적으로 그 보수적이라는 것은 본인이 주식 비중이 이제 자기 위험 감내도나 아까 말씀드린 투자 기간에 따라서 다 틀릴 텐데 그 안에서도 조금 주식의 비중은 좀 보수적으로 가져가는 뭐 이런 스탠스가 좀 유효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다만 내가 투자 기간이 중장기적이다 그러면은 결국에는 이런 마켓 사이클보다는 자기 투자 전략에 맞는 전략적인 어떤 의사결정, 자산 배분을 그대로 유지하는 것도 그렇게 나쁘지는 않다고 생각하고요. 특히 이제 퇴직연금이나 뭐 이런 것처럼 중장기적으로 투자하시는 분이 많은 영역에서는 주식 안에서도 뭐 어디를 이렇게 하나를 찝어서 하기보다는 뭐 고배당 가치 성장 뭐 이런 것들을 골고루 분산 투자하는 것도 좋겠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일단은 지금 현재 주식시장은 연초 이후에 많이 올랐고 올해도 10%대 이제 상승을 하고 있는 거고 향후에 주식시장은 결국은 이제 그 기업 실적이 내년에 실질적으로 얼마나 이제 될 건지 그게 중요하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지금 마켓 컨센서스는 지난 2019년도에 사상 최고의 어떤 기업 실적이 나타났었는데 그 이상의 어떤 실적을 낼 걸로 지금 내년이 이제 사상 최고의 그 기업 실적을 낼 걸로 지금 컨센서스가 돼 있습니다. 근데 이게 실질적으로 이게 실현이 되냐 하는 부분이 이제 굉장히 중요할 것 같고요. 이게 뭐 가다 보면은 이제 워낙 좀 약간 그 파지티브한 그런 긍정적인 쪽으로 이제 편향된 그런 성향이 좀 있거든요. 기업 실적. 그래서 이 부분이 계속 조정이 혹시 된다라고 하면 굉장히 시장은 뭐 이렇게 많이 오르지는 못할 것 같고 횡보할 그런 걸로 보여집니다. 뭐또 하나는 중요한 게 이제 기업이 그렇게 된다는 얘기는 경제 전체로 봤을 때 그래도 최소한 잠재적인 경제 성장률 정도 이상은 성장을 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하는데 내년에 키 퀘스천 중에 중요한 질문 중에 하나가 잠재 성장률까지 올라갈 수 있을까? 이런 것들이 이제 뭐 통화 정책이라든가 뭐 지금 재정 정책은 굉장히 좀 보수적으로 하고 있습니다만 뭐 그런 것들이 얼마나 잘 되고 아까 수출이라든가 뭐 이런 것들이 다 돌아올지 뭐 이런 여러 가지 경우의 수가 있는데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올해하고 뭐 앞으로 뭐 1년 정도 또는 내년까지 이렇게 봤을 때 저는 올해 정도 수준 정도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올라가도 뭐한그 정도의 업사이드가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고요. 사상 최고의 기업 실적을 확실히 낸다라고 이제 볼 경우에는 뭐 저희가 이제 테크니컬리 약간 저항선이라고 하는 3000도 노려볼 수 있지 않을까 그때 가서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약간 그때까지는 좀 전망이 왔다 갔다 하면서 좀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입니다. 예. 네, 잘 알겠습니다. 시장이 움직이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예. 예, 뭐 당연히 뭐 2차 전지는 굉장히 좀 뜨거운 이슈였고 최근에 2차 전지의 어떤 뭐 밸류체인 뭐 그쪽 소재 뭐 이런 쪽으로 해서 굉장히 많이 이제 시장에서 변동성도 왔고 뭐 굉장히 많이 올랐기도 했고 그런 것들이 또 최근에 조정되고 뭐 이런 부분인데 뭐 2차 전지의 어떤 전체적인 구조적인 성장 그 업계의 성장은 뭐 누구나 다 같이 공감을 하고 있는 상황이고 가격에도 상당 부분 좀 많이 반영이 됐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이제 한편으로 이렇게 보면은 최근에 글로벌 시장에서의 뭐 2차 전지든 그 관련된 섹터에 그 진입 장벽 같은 것들이 여기저기 생기고 있습니다. 그래서 미국의 IRA, 그 다음에 유럽 같은 경우에도 핵심 원자재법이라든가 뭐 이런 것들로 해서 약간 그 지역별로의 어떤 뭐 장애물 뭐 이런 것들이 이제 생기고 있고요. 그 다음에 뭐 글로벌리즘 보면은 중국에 그 있는 배터리 기업 같은 경우하고 또 우리나라하고 굉장히 경쟁이 좀 심화되고 있는 그런 과정도 있고 이외에도 이제 충전소라든가 이런 인프라 같은 것들이 저희가 지금 성장하는 속도로 그것들이 다 설치가 잘 여기저기 잘될 것과 하는 이제 그런 의구심도 사실은 좀 있습니다. 그래서 구조적인 성장 산업이라는 거에는 뭐 의구심은 없지만 뭐 이런 규제라든가 뭐 인프라라든가 뭐 플레이어들 간의 경쟁이라든가 뭐 이런 것들이 심화되는 것도 좀잘 고려를 해야 되지 않나 하는 생각이고요. 결국은 이제 매출에 대한 어떤 구조적인 성장 뭐 이런 것들을 기대를 해서 멀티플을 받고 밸류에이션이 되는 것은 이제 지나간 거라고 보고요. 이제부터는 기업 실적으로 실질적인 실적을 보여줘야만 다시 한번 뭐 주도주로서 돌아오지 않을까. 그때까지는 좀 실적을 보일 수 있는 그런 기업들 중심의 옥석 가리기가 진행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이렇게 이제 성장 위주의 이런 것도 중요하지만 뭐 굉장히 중요한 전략이긴 하지만 당분간은 뭐 밸류에이션을 제대로 고려를 해서 투자하는 뭐 가치나 배당 뭐 이런 전략에도 좀 관심을 갖는 것도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예, 그래서 작년에 챗GPT 나오면서 뭐 많은 이야기가 됐고 또뭐 생소한 generative AI
뭐 이런 것들도 이제 여기저기 회자되고 있어서 뭐 이것이 이제 어떤 영향을 미칠 것인가 이제 보고 있는데 분명히 좀뭐전 세계적으로 이러한 새로운 AI 기법으로 해서 뭔가 좀 다른 모습을 보일 것으로 이제 보고 있습니다. 근데 이게 어느 한 산업뿐만 아니라 테크 쪽뿐만 아니라 여러 산업에 이제 걸쳐서 영향을 미칠 것으로 이제 보고 있고요. 그다음에 특히 이제 이런 뭐 챗GPT든 뭐 다른 이제 구글이나 뭐 이런 데서는 바드든 뭐 여러 가지들이 이제 나오는 게아 정보가 그다지 정확하지 않다 뭐 이런 쪽으로 이제 뭐 정보의 어떤 정확성이 요구되는 그런 뭐 분야에서는 좀더 검증이 필요하고 시간이 걸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근데 일반적인 서비스 뭐 이런 어떤 툴을 이용해서 할수 있는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상당히 지속적으로 발전을 해나가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고요. 이런 AI 관련해서는 한세 가지 정도의 어떤 분류가 될수 있다. 산업을 보자면. 그래서 이제 첫 번째는 AI 모델링을 하는 그런 기업들. 그래서 뭔가 이제 이런 쪽에 프론티어 역할을 하고 있는 뭐 이런 기술 혁신의 선도 산업군이 이제 하나의 이제 분류를 볼수 있는데 이걸 이제 저희는 회사 내부적으로 이노베이터라고 이렇게 보고 있고요. 요 분야에서는 글로벌 빅테크 컴퍼니들이 이제 좀 많은 역할을 할수 있지 않을까 보고 있고요. 두 번째로는 이런 AI 모델링이나 이런 걸 실제 이제 실행하기 위해서 인프라가 필요한데 인프라를 제공하는 기업들 뭐 이제 이거를 카테고라이즈 하자면 인에이블러라고 이제 저희는 이제 분류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대표적으로는 엔비디아나 뭐 이런 데가 있을 것이고 국내에서도 이제 빅테크 회사들과 이제 그 밸류체인들이 아마 이런 데서 많은 역할을 하지 않을까 반도체라든가 이런 쪽으로 포함을 해서요. 그리고 세 번째로는 이런 기법들이 이제 여러 산업으로 이제 다 퍼져 나갈 텐데 비즈니스 모델에 이거 새로운 AI 기법을 적용을 해서 수익을 정말로 창출해 나갈 수 있는 여러 벤처라든가 아니면 기존 기업에서도 이걸 잘 적용해 나가는 기업이라든가 뭐 이런 데서 또 여러 기업들이 있을 텐데. 이런 기업들이 또 하나의 이제 투자 분야가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고요. 앞으로 한 2, 3년 내에 이런 AI 새롭게 나온 이제 AI 기법을 가지고 해서 성공하는 기업들이 좀 생겨나지 않을까 그런 기업들을 잘 발굴하는 게 굉장히 중요할 것이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렇지만 이제 이런 기업에 투자를 할 때는 너무 터무니없는 밸류에이션이라든가 이런 건또 조심해야 되기 때문에 적정한 기업을 적정한 밸류에이션으로 찾아내는 게 굉장히 중요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이 산업에 대해서 전반적인 이해를 잘 해야 되고 남들보다는 좀더 빠르게 인사이트를 얻어야 되고 그러려면 전문적인 지식이 좀 필요한데 이걸 과연 저 일반 투자자들이 할수 있을까 하는 걸 이제 고려를 해보면 차라리 투자 전문가가 투자를 하는 펀드에 뭐 투자를 하는 것도 좋은 전략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 AI 쪽에 관련해서는 단기적으로는 뭐 이제 좀 부침이 있고 트레이딩의 어떤 테마처럼 이렇게 여겨지지만 아주 길게 보면 아직도 업사이드가 있다. 단기에는 좀뭐 업앤다운 좀 이런 게 있을 수 있고 최근에 좀 많이 올라서 또좀 조정보는 그런 부분도 없지는 않지만 중장기적으로 보면 아직은 더 올라갈 수 있는 여지가 상당히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게 이제 시작인 거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뭐 향후 2, 3년에 걸쳐서 이런 것들이 전 산업군에 이제 펼쳐져서 영향을 받고 경쟁력이 있는 그런 기업들이 나타날 것이고 그런 기업들을 제대로 이제 투자를 한다 그러면 굉장히 좋은 투자가 될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최근에 뭐 삼성이 레인보우 로보틱스에 뭐 추가로 지분 투자한다거나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두산 로보틱스가 또 IPO 상장하고 뭐 이런 과정에 있는데 로봇 산업에 대해서 관심이 진짜 많아진 것 같아요. 그래서 기존에는 이제 사실 뭐 로봇 산업이라는 게 최근의 일이 아니고 뭐 산업용 로봇 산업은 이미 좀 오래전 역사를 가지고 있고 그런데 아주 최근에 보면 이제 서비스 관련해서 이제 로봇들이 많이 나오고 있고 특히 이제 그 안에서 또 AI라는 기법을 또 적용을 해서 어떤 활동 범위라든가 뭐 이런 것들이 좀더좀 플렉서블해지는 뭐 이런 분야로 해서 뭐 배달이라든가 물류라든가 그다음에
뭐 이런 것들을 또 제대로 하기 위한 로봇 부품, 뭐 이래서 뭐 이제 감속기라고 하는 이제 뭐 이런 것들, 뭐 이런 것들이 이제 많이 발전돼 가고 있고, 그래서 전망이 뭐 좋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특히 이제 중장기적으로 보면 인구도 좀 감소하는 추세에 있고, 뭐 약간 고령화 사회 뭐 이런 측면에서 뭐 일반 그 노동 인구를 좀 대체할 수 있는 뭐 이런 것들이 로봇이기 때문에 분명히 로봇의 역할은 좀 계속해서 늘어날 것으로 이제 보여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이거를 이제 반영하듯이 이제 국내에서도 뭐 삼성 같은 경우에는 웨어러블이라든가 그다음에 가전, 그다음에 현대는 모빌리티, 그다음에 LG는 또 역시 이제 가전, 뭐 이외에도 이제 뭐 두산이나 한화나 KT, SKT 뭐 이런 대기업들이 지금 총 망라해서 이런 로봇 산업에 지금 직간접적으로 굉장히 많이 관심을 가지고 투자를 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그래서 투자 측면에서 보면은 예전에 이제 다른 신성장 산업 같이 뭐 예를 들어 인터넷과 플랫폼, 뭐 그다음에 바이오테크 뭐 이런 것들을 보게 되면 처음에는 뭐 이제 어떤 직접적으로 이렇게 어떤 기업 실적을 보이기보다는 미래의 성장에 대한 것들을 많이 밸류에이션하고 그다음에는 이제 실제 뭐그 기술을 잘 적용을 해서 성장해 나가는 그런 기업들이 이제 그 중에서 나와서 성장하는 뭐 이런 모습을 로봇 산업에도 그대로 좀 유지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고요. 그래서 이제 그런 것들이 뭐 최근에 로봇 산업 관련해 가지고 관심 받고 관련 종목들이 많이 올라갔는데 역시 이제 비슷한 사이클로 가지 않나 이런 생각입니다. 그래서 기업 실적으로 보여줄 때까지는 미래의 성장, 매출에 대한 전망, 그거에 대한 멀티플, 이게 아니다. 근데 기업 실적을 이제 보여줘야만 되는 이런 사이클로 가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고요. 이 과정에서 이제 궁극적으로는 저희가 찾고자 하는 그런 기업은 글로벌리 이제 로봇이라는 게 여러 분야가 있는데 그 전문 분야에서 글로벌리 경쟁력을 가지고 있는 기업들을 잘 발굴해서 투자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지 않나 생각을 하고 있고요. 이런 것들이 특히 서비스 로봇 산업에서 많이 생겨나지 않을까 하는 생각입니다. 그리고 우리나라에서도 뭐 관련해서 이런 것들이 최근에 이제 많이 같이 이제 경쟁을 시작했기 때문에 그런 좋은 기업들이 나오지 않을까 기대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글쎄요, 뭐 최근에는 지금 말씀하셨던 것들이 두개 아주 중요한 그런 산업인 것 같고요. 뭐 이외에 이제 뭐 저희가 이전부터 쭉 이어져 왔던 그런 뭐 산업이나 뭐 이런 데를 보게 되면 아무래도 최근에 관심사는 반도체죠. 반도체가 언제 돌아설까 하는 것들에 대한 관심이 많이 있고 뭐 이런 부분들이 실질적으로 이제 실적으로 나와 줄때뭐 시장의 여러 가지 투자 센티먼트나 뭐 이런 부분들은 많이 바뀌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고요. 뭐 이후에 뭐 아무튼 뭐 시장을 보게 되면 그동안의 어떤 경제의 어떤 흐름을 보게 되면 조금 더 이제 보수적으로 간다라고 봤을 때 조금 펀더멘털이 좀 우량한 이런 기업들을 또 봐야 되지 않나 하는 생각입니다.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보면 저평가에 좀 퀄리티가 좋은 뭐 이런 것들에 이제 관심을 가져야 되는데 저희 회사에서 이제 최근에 좀 관심 있게 보고 있는 뭐 저평가됐다라는 그런 종목들이 좀 있을 수 있는 그런 인더스트리 산업으로 보게 되면은 뭐 유통이라든가 소비재 그다음에 지주회사 뭐 이런 쪽에 그래서 이제 저평가된 기업들이 좀 많을 걸로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뭐 AI나 2차 전지 이외에 저희가 좀 당분간 이렇게 봤을 때는 그쪽 반도체하고 지금 말씀드렸던 소재, 지주회사, 그다음에 유통 뭐 이런 쪽으로 좀 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뭐 저희 이제 뭐 지금 저평가된 그런 측면에 저희가 이제 내부적으로 밸류에이션 하는데 여러 산업하고 이렇게 봤을 때그 분야들이 조금 그동안 약간 소외되어 왔던 그런 부분이 있고 그러면은 조금 더 이제 밸류에이션을 더 받을 수 있는 이런 군으로 보고 있고 특히 뭐 배당이라든가 뭐 이런 측면에서 캐시플로우나 뭐 이런 측면에서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약간 퀄리티가 조금 높은 그런 기업들을 찾을 수 있는 그런 산업이라서 저희가 이쪽에 관심을 가지고 있다라고 좀 약간 좀 광범위하긴 합니다만 그런 측면에서 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예, 아무래도 가장 중요한 게 이제 그동안 뭐 글로벌 시장의 경기에 어떻게 보면 선행지표의 역할을 하는 게 한국의 수출. 그래서 전 세계 뭐 이코노미스트나 전략가들이 한국의 뭐 수출의 동향에 대해서 굉장히 관심이 많습니다. 왜냐하면 여러 나라들하고 이렇게 교역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근데 이제 그 중에서도 또 선행 역할을 하는 게 반도체입니다, 사실은. 뭐 여러 경기를 이제 반영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반도체가 도대체 언제쯤 돌아설 건가? 뭐 최근에 일부 바닥을 다지고 조금 올라오는 그런 부분은 보여지고 있는데 여러 이제 반도체 회사들이 뭐 생산도 좀 줄이고 뭐 이러면서 좀 돌아설 그런 기미는 보이고 있는데 일부에서는 조금 그게 좀 뒤로 더 물러나지 않냐? 아니면 뭐 우리 4분기 때 이런 것들이 돌아서지 않냐? 이런 이제 논쟁이 있습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이제 그런 것 반도체 산업이 어떻게 될지 이게 이제 좀 하나 중요한 변수라고 보고 있고요. 또 하나는 지금 최근에 뭐 국제 유가가 이렇게 많이 올라갔는데 이것이 정말 뭐 배럴당 100불 위로 이렇게 올라갈 거냐. 저희가 볼 때는 이제 공급 사이드의 이슈이기 때문에 그렇게까지 지속 가능성 있게 가기는 어렵지 않나. 특히 뭐 글로벌리 봤을 때 수요가 많은 뭐 중국의 경기가 좀 핫하지는 않고 지금 약간 굉장히 좀 둔화되고 있고 좀 이런 상황인데 수요 측에서 끌어당겨서 올릴 수 있는 그런 힘은 없지만 이런 국제 유가가 또 투기적으로도 많이 또 투자를 하고 있고 그게 실물 가격, 현물 가격에도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좀 유심히 좀 봐야 되지 않나는 생각이고요. 또 하나는 지금 금리가 상당히 좀 높은 상황이고 뭐 미국은 우리나라보다도 더 지금 높은 상황인데 그 과정에서 아무래도 이제 부동산 섹터 뭐 그런 것들 이제 파이낸싱 또 프로젝트 파이낸싱에 관련된 이슈들 뭐 이런 것들이 여하이 좀잘 문제 없이 좀 지나갈 수 있는 건지 뭐 이런 것들을 좀 자세히 봐야 되는 좀 긴밀하게 저희가 모니터링 해야 되는 그런 변수가 아닐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뭐 전체적으로 경제나 증시나 뭐 이렇게 봤을 때 이제 아무래도 제일 중요한 게그 경제 성장이 이제 밑을 쫙 깔고 있기 때문에 잠재 성장률을 과연 달성할 수 있을까? 지금 잠재 성장률에 대한 그 수준이 얼마나 되는지에 대한 뭐 논쟁도 많이 있습니다만 우리나라가 아무래도 한2% 안팎인 것 같습니다. 얼마 전까지만 해도 2% 초였는데 뭐 최근에 이제 뭐 글로벌리 뭐 이렇게 지정학적인 이슈라든가 리쇼어링 뭐 이러면서 약간 탈세계화 뭐 이런 고령화 뭐 이런 것 때문에 우리나라는 지금 더 잠재 성장률이 또2% 밑으로도 지금 내려오는 그런 이제 경향이 있는데 그렇다 하더라도 잠재 성장률을 달성할 수 있을 것인가 뭐 이런 부분이 좀 중요한 관심 포인트라고 보여지고 또 약간 마이크로 레벨에서는 지금 컨센서스로 형성되어 있는 사상 최대의 실적 뭐 이것들은 이제 지금 기반으로 하고 있는 거는 반도체가 반도체 산업이 턴어라운드하고 예를 들어 이제 뭐 공기업 뭐 한전 같은 경우에 굉장히 많은 적자를 얼마나 줄여나갈 것인가 뭐 이런 부분들 포함해서 과연 이제 최고 실적을 달성을 할수 있을런지 이거는 그냥 기대일 뿐뭐 계속해서 또 컨센서스가 다운그레이드 돼가지고 내려갈 건지 이제 이런 부분이 중요할 것 같고 수급 측면에서는 지금 외국인 투자자가 여전히 좀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것 같아요. 외국인 투자자가 들어오면 증시는 올라가고 그빈 공간을 이제 개인 투자자들이 트레이딩 하면서 약간 변동성을 주면서 이제 좀 횡보하는 그런 모습이기 때문에 외국인 투자자들이 궁극적으로 언제 들어올 것인가 하는 부분인데 팬데믹 이후에 한 6, 70조 원이 나갔고 올해 이제 다시 좀 들어온 것이 한 10조 좀 넘게 뭐 이렇게 지금 들어온 것 같은데 여전히 좀 아직은 팬데믹 이전으로 돌아가지는 않았기 때문에 그런 자본들이 얼마나 들어올 수 있을까, 돌아올 수 있을까 하는 것이 이제 또 하나의 관전 포인트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이제 결국 달러 인덱스의 추이하고도 꽤 긴밀한 관계가 있다고 보여집니다. 달러 인덱스가 지금 104, 5까지 갔다가 뭐100 수준까지 내려왔다 지금 다시 또 104, 5까지 올라가고 있는데 이것이 이제 좀 안정적으로 하향 추세를 보이면서 100 밑으로 내려간다라고 만약에 하게 되면 좀 글로벌 전체 이제 투자자들 사이에서 약간 위험 선호 현상이 조금 생겨나면서 이제 우리나라에도 좀 유입될 수 있는 그런 걸 기대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인데 이게 통화 정책의 어떤 전체적인 사이클이라든가
경기가 하드랜딩, 경착륙을 하냐, 연착륙을 하냐, 여러 가지 변수가 있습니다만은 그것이 이제 또 하나의 이제 관전 포인트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외에도 지금 뭐 글로벌리 지금 뭐 지정학적인 요인 같은 것들이 여러 분야에서 이제 영향을 미치고 있는데 뭐 탈세계화하고도 이제 관련이 되고요. 그다음에 뭐 글로벌 그동안 이제 수요와 성장을 이끌어왔던 중국이 어떻게 이제 향후에 경제 정책을 하고 부양 정책을 해나가고 전개가 될 것인지 뭐 이런 부분. 그다음에 미국이 이제 대선이 내년에 또 이제 있는데 미국의 대선의 양상이 어떤 쪽으로 갈 건지, 왜냐하면 그 결과에 따라서 또 글로벌의 여러 정책들이 또 바뀔 가능성도 전혀 배제할 수는 없기 때문에 뭐 그런 부분들도 다 같이 좀 주목해서 봐야 될 변수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네. 하이힐드 같은 경우에는 사실 결국 종목 선정이거든요. 뭐 비슷한 그 디폴트, 뭐 그러니까 부도율이 얼마나 낮게 그 구분 안에서도 할수 있느냐 이제 그건데 그것이 이제 하나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고요. 수익을 내는데 저희 같은 경우 이제 글로벌리 아마 가장 그 전문화되어 있는 팀 중에 하나로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기 때문에 리서치라든가 뭐 이런 것들이 굉장히 중요하고요. 그다음에 또 하나는 발행 시장에서의 영향력입니다. 그래서 뭐 여러 기업들이 이제 이런 하이힐드 같은 것들 채권을 고수익 채권을 이제 발행을 할때 어느 조건으로 거기 들어가서 내가 참여할 수 있냐 이제 그런 부분도 굉장히 중요한데 베어링 같은 경우에는 뭐 그런 어떤 발행 시장에서도 꽤 많은 역할을 하고 있고 그렇기 때문에 좀꽤좀 메리트가 있다라고 볼수 있고요. 특히 지금 이제 스프레드 측면에서 이렇게 봤을 때 향후에 이제 뭐 조금 더뭐 금리가 올라가서 고수익 채권에 대한 뭐 스프레드가 조금 더뭐 확대가 될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뭐 그런 부분들이 더 확대되기보다는 향후에 그 금리 사이클이 지나가면서 이제 축소될 수 있는 그런 여지를 이제 보고 투자를 한다라고 하면 지금 이 시점에서 뭐 글로벌 좀 분산되어 있는 뭐 어느 한 군데 하기보다는 이런 글로벌 하이힐드 전략에 투자하는 것도 나름대로 굉장히 좋은 전략이라고 생각하고 있고 저희 베어링 자산운용이 글로벌리 그런 쪽에는 굉장히 특화되어 있고 뭐 잘한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네. 고배당 펀드나 가치나 저희는 지금 이 시기에 이 전략에 투자를 해야 되냐? 그거는 역으로 얘기를 하면 마켓 타이밍을 이제 이야기를 하는데 저희는 항상 그거를 단기 관점에서 지금이 적정한 시기냐라고 뭐 이렇게 판단하면서 투자하기보다는 좀 길게 보고서 투자를 해야 된다. 그래서 중장기적으로 내가 어떤 주식에 투자를 해서 어떤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 투자를 하는데 특히 또 적립식으로 해서 시간도 좀 분산을 해서 투자를 하면 꽤 안정적인 수익을 낼수 있는 그런 투자 솔루션이다. 저희가 지난 2002년부터 20년 이상 이제 운용을 해왔고요. 그래서 그런 과거의 뭐이 투자 성과의 어떤 추이를 보게 되면 변동성은 좀 낮으면서 수익은 꽤 그냥 일반 펀드 이상의 수익을 내고 있기 때문에 중장기적으로 투자를 할때 정말 좋은 투자 솔루션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 지금 이제 금리가 많이 올라가고 뭐좀 변동성이 있고 경기 둔화되는 그런 시점에서는 조금 더 편하게 투자할 수 있는 그런 투자 대상이 될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입니다. 그것도 물론 마켓 타이밍이라고 볼 수는 있겠습니다만은 뭐좀 길게 보고 투자를 한다는 관점에서는 뭐 시기에 상관없이 뭐 투자를 해도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게 참 지금 논쟁이 많아서 그런 반도체가 언제 돌아서느냐 이런 부분이 결국은 경기가 이제 하드랜딩, 소프트랜딩 이것도 이제 관련이 되는 것 같고 그다음에 AI가 얼마나 지금 제너레이티브 AI가 얼마나 확산이 돼서 더 이제 뭐 캐펙스라든가 이런 게 늘어나느냐 이런 거하고도 굉장히 맞물려 있는 걸로 보여지는데 저희는 뭐 4분기 뭐 뒷부분 정도에는 좀 그래도 긍정적인 어떤 신호가 나오기 시작하지 않을까. 뭐 일각에서는 내년도 이렇게 바라다 보고는 있습니다만, 아주 그뭐 긍정적으로 굉장히 성장이 뭐 금방 나타나기보다는
모멘텀 측면에서는 올해 하반기 정도면 좀 돌아서는 모습이 보이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